잔잔 예진의 에티튜드. 근데 이제 뭔가 사내 강사가 선호하는 그런 나이대가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는 좀더 그런 서비스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쌓고 나서 남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이제 카페에서 보면은 20대 후반들을 많이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강의를 정말 잘하면은 나이가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강의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사내 강사를 뽑을 때 선호하는 나이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거는 회사마다 좀 달라가지고 정답이 있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보통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인 것 같아요. 많으면 30대까지. 근데 보통은 20대 초에서 한 30살 전후로 그 정도까지는 뽑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바로 프리로 나오지 않고 사내 강사를 먼저 대부분 하시는 거죠? 프리랜서를 하려면 본인이 어떤 컨텐츠가 명확해야 되고 본인이 가져갈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프리랜서를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죠. 프리랜서를 하기에는 본인이 밥 먹고 살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사내 강사 그런 자료들 만들 때 그런 거 보니까 이제 CS 자료 만들 때 자료 좀 구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SMET나 CS 리더스 이런 강의 자격증 준비할 때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자료를 많이 보고 강의 자료를 만드는지 아니면 이거 말고 따로 준비할 때 봐야 되는 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MAT랑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을 따셨나요? 네, 있어요. 그럼 그 내용들 보면 거의 이론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강의 내용에 접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책, 서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책들, 그리고 그 외적으로 꼭 CS에 대한 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해서 강의 자료를 만드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책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뭐 TV 뭐 예능 프로그램, 다큐, 신문 기사, 논문, 통계 자료, 이 모든 것들이 다 강의 자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2월 달에 2월에 책이 나오는데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방법들이. 퇴사 말고 강사라는 책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책을 찾아보시면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